몇이 남은 아버지랑 같이 토목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주로 만드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충청도에서 해왔는데 일은 잘 하는데 내장 만나는 게 왜 도로 공사 현장보다 힘든 걸까요? 그리고 이분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스마일 이모티콘 같은 유쾌한 성격의 긍정적인 분 여성분을 그래.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. 진짜 밝고 막 웃음이 많은 분이어야 돼. 이제 누가 오고 그리고 어떤 얘기할지를 이제 보도하자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거듭 좀 벗을게요. 뛰어보셨나 봐. 뛰어보셨나 봐. 애기 찍으셨구나. 더우시죠? 아, 여기서 길을 헤매다가. 아, 땀이. 이거 휴지. 감사합니다. 네. 덥죠? 좀 여기 있으면 진정 될 거예요, 땀이. 여기 앞에 길을 헤매가지고 뛰어왔나 봐. 늦을 거 뛰어왔어. 그래도 시간 잘 잘했어. 응? 시간 잘 맞췄어.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셨나 보다. 좀 여유 있게 오셨나 보다. 근데 헤매는 바람. 아, 본의 아니게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,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거의 우네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땀 다 닦으세요. 그만. 괜찮으세요? 덥죠? 골르셨어요? 뭘로 할 거예요? 아,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요. 저도 더우니까 아이스 카페라떼 할게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네. 아이스 카페라떼요? 카페 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다 할게요, 오빠. 응. 아, 그러면 언제 좀 아 우선 이제 소개를 네. 할게요. 네. 제 이름은 네. 설도환. 도환. 네. 설도환. 네. 성미. 저 이윤재요. 윤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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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도환. 제가 한국 이름 외우는 게 좀 어려워서 몇 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. 도환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도환. 한국말이랑 겹쳐지니까 되게 애교 있는 이름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름 뭐예요? 그러면은 뭐 양세형이요. 근데 윤재 이렇게 윤재 이렇게 하더라고. 나이가 제 나이가 27살이에요. 더블로? 25. 더. 하나 반이야 그럼. 그럼 된 것 같아요. 아, 제가 좀 듣기로는 일본에서 네,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오셨어요? 여기요? 한국? 어저께. 아, 어제요? 어저께 왔어요. 아, 이거 만나는 거 네. 감사합니다. 어저께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늘. 직업은 뭐 하시는? 아, 직업은 지금 건설업 하고 있어요. 아, 건설업? 네. 건설이 막 뭐지? 빌딩 만들고 그런 건가? 아, 네. 아니. 그 건축하고 건설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토목이라고 해서 네.
도로 만들고 뭐 터널 만들고 다리 만들고 약간 우와. 완성되는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마시면 좀 더 위도 그러면 뭐 한국 오시면 서울 말고는 다른 데는 가본 적 안 있어요? 작년에 처음 부산 가봤고 부산 네 그리고 제주도도 작년에 가족이랑 갔어요. 근데 그 두 개밖에 안 가봐서 더 가보고 싶어요 한국도. 제가 추천을 해주자면 양양 양양 몰라요. 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가 있는? 서핑을 하러 많이 가는데. 아 서핑하세요? 조금 하죠. 아 조금. 진짜요? 보드를 좋아해서 이번에 배웠는데 네네. 아, 재밌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저도 서핑 세 번 해봤어요. 아 해봤어요? 네네. 지금 서핑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지금 된 거예요. 잘 타세요 서핑? 아니요. 그러니까 저는 일어서기만 하는. 아 우와 재밌겠다 그래도. 네, 일어서기만 하는 그 정도. 와 서핑 좋아해요. 아니 약간 딱 아 이거 이런 거요? 리액션이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투 이런 것들. 이제 여름 되면 뭐 서핑이나 이런 거 하러 다니고 겨울 되면 스노보드. 아 저 스노보드 배우고 싶어요. 제가 스키밖에 못 타서 스노보드. 아, 네. 스키 잘 타실 것 같은데. 왜요? 아니 스키 잘 타실 것 같은데. 저 스키를 안 배워보고 그냥 막 탔어요. 그래서 막 멈추는 방법 이런 거를 안 배우고 그냥 타갖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것만 할 수 있어요. 막 이렇게는 아. 못 가고 그래서 멈출 수가 없고 그냥 아, 그래서 그냥 타면은 계속 이렇게. 아 그러면 내리자마자 이렇게 쭉. 아마. 리액션이 그러니까 사람들 있으면 비켜주세요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네네. 일본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을 네. 계획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제일 베스트가 어디예요? 도쿄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. 네, 한 3박 4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약간 일본 전통을 알고 싶으면은 교토라고 아세요? 네. 오사카 근처? 그 교토가 그 유카타나 키모노 입고 돌아다니는 데도 많고 카루이자와라는 데도 좋고 추천해주고 싶은데 많아요. 카루이자와? 카루이자와. 근데 거기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가다 보면? 한국 분들이 가다 보기 에? 한국말이 안 나와 뭐지? 가기엔? 가기보다 가기보다는 아, 그게 한국 분들이 가기보다는 가기보다는 죄송해요 가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휴가 때 많이 가요 땀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. 아, 식었어요. 다행인. 그럼 어디 사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사는 데는 대전이라고 아세요, 혹시? 서울이에요? 아니, 아니요. 아, 여기서 멀어요? 2시간 반 정도? 그렇구나. 그럼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대전에서 사는 거예요? 아니요. 아, 떨어져 사는 거예요? 네. 아, 그렇구나. 그럼 일본에서도 지금 떨어져서? 네. 혼자 사는 거 좀 그거 외롭지 않아요? 가끔 가끔 그런 것 같아요. 왜 외로우세요? 혼자 가끔? 있을 가끔 감기 걸렸을 때. 아. 감기 걸렸을 때는 뭔가 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. 침대에서 못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저 이번 생일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가 끝나서 너무 그때는.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온 분들 중에서 애교 제일 많은데 애교 부린 적 없어 어? 애교 부린 적 없어 그러니까, 근데 애교 엄청 애교스럽잖아 더더욱 그러겠다 맞아요 큰일 있어도 만약에 여기
한국에 다 같이 있으면 오래 걸리든 올 수는 있잖아요. 일본이 가면 비행기 타는 거. 뭔가 마음이 그럴 것도 있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가족이랑 똑같은 나라에 오고 싶어서. 대전은 뭐가 유명해요? 대전이 유명한 게 아 도로? 아 도로? 도로? 그러면 일본 몇 시간 걸려요? 2시간 반 정도? 2시간 조금 넘어서 걸려요.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거랑 대전에서 서울 오는 거랑 똑같네. 아 진짜? 아 맞네. 2시간. 그러네요. 만약에 다음에 만나면 네네. 이제 출발해 하면은 저도 그때 출발하면 이렇게 딱 만나요. 2시간이니까? 2시간 있으니 저 출발해요 해갖고 그럼 아, 저도 출발할게요 하면 탁 해서 그러겠다. 똑같이 도착하네. 진짜 가까운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이랑. 귀여운데? 애기가 대화가 귀여워. 이제 그 둘의 토크가 궤도에 아, 궤도에 진입했다. 여기다가 이제 궤도 진입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토크. 요리하세요? 그러면? 아 요리요?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아. 근데 막 뭐 막 셰프처럼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흉내 내는 정도? 아 우와 대단하시다. 되게 멋있으세요. 네 아. 제가 요리를 못해서 되게 아, 그래요? 요리 잘하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. 알려주세요. First time.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국말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그 표현 같은 게 신뢰가 되는 표현을 써버릴 수도 있어서 그것만 그런 건 전혀 없는 괜찮아요? 네. 혹시 신뢰되는 표현 있으면 제가 좀 그냥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다가 네. 조금씩 같이 네 같이 네,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. 한국말 선생님. 저도 일본어 배워보고 싶어요. 일본어 배우신 적은 없는 거죠? 네, 없어요. 이제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해보려고 딱 첫 장 폈는데 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네. 봤나? 보고서 아, 그래. 아니다. 내일 하자. 또 세 쪽. 또 세 쪽. 그래서 그 세 쪽만 더 넣으려고. 그 세 쪽만 다 해요. 그 세 쪽만 다 거의 그 다음 사쪽부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 든든한데요? 저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. 그 다음 사쪽부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 든든한데요? 저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. And the first 이런 거 보면은 연애하고 싶지. 준비하고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못 느꼈었는데 딱 둘이 얘기하고 딱 하니까 아, 선다는 돌아오구나. 이제 돌아온 느낌이야. 어, 그 느낌이 확 맞아, 그래. 이거였지. 좀 이따가 식사 만약에 하셨으면 식사 만약에 하셨으면 이거 끝나고 식사하러 가죠. 네네네. 그 산낙지? 산낙지? 움직이는 산낙지. 낙지. 네, 산낙지. 그것도 안 먹어봤어요. 무서워. 약간 움직이잖아요. 그것도 먹어볼까? 그거 막 붙어요? 그러니까요. 그 붙으면은 어떻게 떼요? 이렇게. 아 손으로 안 떼고요? 그냥? 붙으면 어떻게 하냐, 떼. 그걸 또 되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어. 맨 처음에 넣자마자 씹어서 먹고 씹어서 먹어요. 만약에 붙으면 혀로 혀로? 이렇게 해서 그럼 막 깨물러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면 좀 이따가 산낙지요? 네, 산낙지 도전할 수 있겠어요? 산낙지 먹... 도전해볼게요. 저 괜찮으시면 일어날까요? 지금 벌써 4시인데
벌써? 다 하려고 하는 거야? 무슨 일 일어나세요? 아. 식사를 점심을 안 드셨구나. 아, 네. 실수를 하시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주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식사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오셔서 감사해요. 네? 아, 아이고 한국까지 오셨네. 감사. 우리 재방문 쿠폰도 안 드렸어. 아 맞다. 쫓아와서 드릴까? 내가 드릴게 내가. 두 장 줘야겠다. 둘이서 두 분이서 오시는 거야? 그래도 두 장 맞네. 항상 각자 줬는데. 저기요. 저기. 죄송한데 아 이거 못 들어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오시면 네네. 20% 아, 할인. 네 감사합니다. 꼭 같이. 네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네, 남자분 네 아니 아니. 네 아, 예,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네. 이거 사탕 너무 예쁜 것 같아. 선다 박사. 여기 삼청동 여기 쪽 돌아다녀도 되게 좋은데. 아 진짜요? 돌아다녀 볼까요? 아, 아니에요. 느낌이 좋은데? 막 되게 막 초아트는 당연히 나올 느낌이다. 뭐 이성으로서 만나는 그런 느낌 아니어도 남자였거나 그 친구로 얘기를 막 하고 싶어. 내 얘기 되게 잘 들어줄 것 같아. 근데 사실 저는 이 현황표에서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남자분의 태도가 조금 미스매치였던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까 약간 건설 토목 도로 깔고 막 그래서 아마 이렇다고 생각한 게 있지.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 매력도 볼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한 거가 본인도 그걸 아는 거야. 아, 자. 처음부터 대한... 자기 모든 걸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거야. 아, 좀 지나서. 그럼 밥 먹으러 가서 또 뭐 얘기하고 거기서 또 다른 모습, 저기서 또 다른 모습. 진짜 산낙지 드시러 가는지 궁금하다.